태양 씨를 캐스팅한 이유는 성향이 저희 셋 다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, 또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는지는 많이 노출이 안 돼 있어가지고, 전 옆에서 보잖아요. 네. 얼마나 재밌게 지내는지 제가 보고 있으니까 좀 공유하고 싶었어요. 네, 제 친구들을. 네. 네. 그 제가 이때까지 사실 제가 말수가 별로 없기도 하고, 낯을 많이 가려서 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. 네. 마음가짐은 그렇대요. 마음가짐만이라도 그렇게 갖는 게 어디예요? 그렇습니다. 아, 마음가짐만 그렇게. 예, 우리 채린 씨, 예, 씨엘 씨. 아니, 그게 아니라 저는 1화를 봤거든요, 같이. 네.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. 이런. 네. 그래서 다음 화에는 말을 좀 했으면 좋겠긴 하네요. 공동 기획자로서 걱정이 좀 많이 되시는군요. 조금. 조금. 저는 정확히 이런 질문들을 답하기 위해서 이걸 찍게 됐고요. 아마 보시면은 답을 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미국에서 새로 이제 혼자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고, 또 급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게 되게 많아서 제대로 하려고 가서 시간을 갖고 여태까지 한 거고, 또 지금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제 과정을 이제 거의 시작하는 그 끝에를 보여드리는 그런 걸로 찍은 거고, 질문들을 답하는 건 내일 아실 수 있겠는데요. 그럼. 아, 내일 10시 50분에. 네.